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끌어올려봐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우! 오늘 좋은 하루. 와우. 자, 여러분들 이거 맨날 하지 않습니까? 전 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조금 힘들거나 아 내가 화이팅 필요하다 할 때 고려해서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힘이 좀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0.65%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58% 상승, 반도체 지수는 1.23%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도 전일 1.64%,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자, 차차 체크해드리기로 하고요. 중국 상해 종합도 큰 음봉 이후에 그래도 조그맣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반등 시도 놓은 것은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일본 니케이도 강한 반등, 베리 굿입니다. 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유틸리티 섹터를 빼고 10개 섹터가 다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면 협상 다시 재개 가능성이 스물스물 나오면서요. 특히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독일은요, 다임러 자동차 회사를 중국에서 지분 취득하겠다. 그 소식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독일하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독일은 전일 방송 중에 되게 놀랐어요. 1.7% 가까이 오른 거 봤지 않습니까? 어저께 야간 방송 했었지 않습니까? 자, 25일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ECB에서도 통화정책회의 아마 금리를 완화 내지는 금리 인하 내지는 유동성 공급 가능한 쪽으로 아마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제재를 보류하겠다 이유에서 그러한 뉴스 때문에 이탈리아도 급등했고 프랑스 등등 전일 유럽 양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산안 그리고 부채 관련되어 있는 부분 타결을 했거든요. 3200억 규모로 증액하겠다라고 의회와 잘 마무리됐다라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견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WTO 이사회에서 11번째 안건으로 원래 어저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건이 많다 보니까 좀 밀려서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불합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존 볼턴 미 보좌관이 한국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일 간에 그 마찰 중재 역할도 약간 나설려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열받는 소식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독도 인근을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비행기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즉각적으로 공군기 투입해서 위협사격 360발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독도에 러시아 군용기 나왔는데 왜 한국에서 총 쏘냐 이럽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침범에 대해서 한일의 대응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한국당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뭔 대응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야, 너무 화나요. 자, 짱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K 반가. 자,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몰라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예전부터 닥터 K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국방 내지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그죠? 영원한 적국도 없어요. 자신의
아, 이득이 된다면 핵가닥 핵가닥 뒤집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생리 입모양입니다. 그죠? 비근한 예로 이거 길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결고리를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밑으로 고개 숙이게 만든 게 반정부 시사를 많이 하는 기자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그죠? 암살당했는데 왕족이 깊게 개입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협조하면 그건 모른 척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군으로 압박을 가하던 그런 세력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싶으면 지지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 참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우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그래서 큰 시장 흐름은 그렇게 짚어봤고요.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또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에 아마 전일 현대차가 또 시원찮은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노사관계도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환율은 1180원과 11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를 강하게 뚫으면 안 좋고요. 1170원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전일 유로와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유럽권 주식시장 상승에 또 좀 기여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일본하고 그거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일본하고 유로는요 환율과 주식시장이 비례합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 이런게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와 반비례합니다. 그거 하나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20일과 60일에 저항권인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매도예요. 거의. 누가 다 샀다? 개인이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밑으로 한번 출렁하고 깬다면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는 뭐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포진하고 있습니까? 말 버벅거리네요. 그렇습니다. 바이오하고 그다음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테마주 위주로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특징적인 부분이 5G 대량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이오 여전히 별로고요. 개인들 많이 사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익 나서 있으면 다행인데 물타기 내지는 시장 반등한다 싶으니까 기대감에 코스닥에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또 한 차례 크게 출렁글 수 있다.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준이 반가. 자, 대략적으로 아침에 중요 사항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약보합 마감했거든요. 0.01% 약보합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397계약 매도했고, 그죠?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까지는 상황. 큰 변동 없으면 옵션 다 까집니다. 지금 야 뭡니까 이거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0.4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자, 시작 시작했습니다. 자, LG전자, 약세 출발, 카카오, 모합,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강하게 출발, 삼지전자 강하게 갑니다.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양호, 그죠? SDI, 약세 출발, 경농 약세 출발. 경농 추천주 아닙니다. 체크드리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일단 출발은 양호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오빠라고 좀 해주세요. 유도연님. 오빠 방송 계속 좀 해줘요. 아저씨가 뭡니까? 아저씨가. 그럼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럼 힘내갈게요.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부 힘내야 돼요. 저 힘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0.21% 하락 출발. 코스닥 0.29 상승 출발입니다. 자, 이거 뭐다? 미국이 올랐거든요. 장 초반에 파생 선물, 그러니까 파생이라면 선물과 옵션에 아마 포지션 싸움 좀 있을 겁니다. 왜? 미국이 올랐으니까 선물 개인이 사죠. 그죠? 어저께 아까 야간장에서도 사는 거 봤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 어떻게? 이런 거 중요해요. 이거 무료에서 해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어저께 개인 샀잖아요. 그죠? 왜? 미국이 올라갔거든.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미국 올라갔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겠지 하고 초반에, 그리고 전일 야간에 들어왔던 개인들 조지는 아침에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조지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조지면 우리 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 적당하게 좀 흔들다가 장 초반에 반등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 줄어들고 매수세 전환하고 이렇게 된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라고 현재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결론 강하게 밀리지 말아야 돼요. 양대시장 일단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아까 삼성전자만 대략 봤는데 그죠? 체크해봐야죠. 바빠요. 자, IT 전기전자 오늘 쉬어갈 모양입니다.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세게 밀려요. 갈 땐 비실비실. 그죠? 자, 오늘 삼성전자 좀 붙들어 놓을 모양입니다. 노 프라블럼. 그냥 들고 갑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LG전자 저는 기관이 좀 들어왔고 지금 현재 막 그만 7만 지키면 무리 없다 생각하고 대우조선해양 여기 점처럼 안 무너뜨립니다. 위로 올라가면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3만 3천원권 외국인 매수세 유입, LG전자 외국계 매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조금 처지고 있네요. 좀 처지고 있는데 월성 깨지 않는다면 별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이거 좀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홀딩합니다. 역시 47,000원권은 조금 저항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47,000원권은 강력한 저항선 맞아요. 저길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5만원이 보입니다. 자, 카카오 고점 부위에서 잘 안 내려와요. 어느 순간 빵 하고 띄울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이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전이 카카오 외국계 막 들어와. No problem. 삼지전자 3.27% 간다. 예야. 그죠? 전일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5G 전일 시들시들하지만 고점 부위 내지는 밑에 추세 깨지는 애들 아니고 적당하게 포지션 잡고 있는 삼지전자 추가 상승 예상하면서 전일 추가 매수 퍼펙트. 강하게 가요 저거.
자, 셀트리온 한번 짚어드려야죠. 자, 셀트리온은 여기 깨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저번에 20만원 자꾸 이야기하다가 내려오죠. 왜? 힘없이 자꾸 처지고 있기 때문에 18만원 안 깨야 되고, 18만원 안 깨고 강하게 반등 나와도 19만 1000원 2000원권 정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여기 안에서 방향성 탐색할 텐데,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이 별로 안 좋아요. 밑으로 18만 깨면 17만권까지도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늘 반등은 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평소에 잘 안 뵙던 분들이 그래도 응원 메시지를 날려주시니까 힘이 진짜 나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사람이 별거 없어요. 그죠?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가서 힘들지? 화이팅! 하고 터닥터닥 한번 안아보자. 아니면 손 한번 잡아보자. 아버지 여러분들 부끄러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거 좀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제 장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우리 딸 친구들이, 딸 둘이 있는데 집에 놀러 와서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야, 옛날에 AOA 되게 유명할 때, 너 AOA 좋아하냐? 아저씨가 드럼 한번 쳐줄까? AOA 음악 틀어놓고 드럼 쳐줍니다. 전자드럼 집에 있었거든요. 우 하고 아빠하고 너 친구처럼 지낸다 이러면서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애들 많았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표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죠? 자, 시리님, 솔라무님 어서오시고. 자, 남북경협이 시원찮아요, 그죠? 남북경협이 시원찮고, 이제 약발을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눈치가 딱 있어요, 그죠? 기정사실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제학 용어인데 사람들 다 알아버렸다 이겁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빨리 해결 안 될 거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나올 듯 어저께도 잠깐 나왔다가 서신교환 이야기 때문에 바로 대밀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봐도 단기 박스권인데 어저께 축소했었어야 돼요. 축소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시그널 날렸어요, 그죠? 자, 미국이 상승했고 유럽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장 초반에 개인이 선물 들어오죠. 아까 그 메커니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야, 미국도 올랐고 유럽도 올랐고 금리 인하도 했는데 올라갈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위로, 만약에 선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개인이 콜옵션도 10억입니다 이거 20억 30억 늘어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위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안 보내줘요. 밑으로 하면 조지고 출렁출렁 해가지고 이거 줄어들고 나야 위로 터납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 웃기잖아요, 그죠? 미국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 혼자 마이너스 0.3입니까? 그죠? 자, IT 전기전자 오늘 쉬어갈 모양이고요. 오늘 쉬어갈 모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장 초반은 지금 선물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 매도 아마 나오지 싶은데 잠깐만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뻔하거든요. 200억 규모, 50억 규모로 코스피, 코스닥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때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땡기면, 나중에 땡기면 이거 반등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오늘 그냥 강세 출발 정도. 자동차
자동차가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시원찮고요. 자, 철강계통 약간 강세에 있으나 관심 없습니다. 하락 추세 박박 끓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바이오 또 약세로 전환될 듯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삼지전자 날라가. 그죠? 퍼펙트. 야. 추가 의견 드렸어요. 추가 의견. 자, 딴 거 중에 유독 강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5G 고점 부위에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추세 깨진 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저께 7% 빠진 거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에 비하면 위에 있단 에 있는 애들은 양호합니다. 얘들은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RFHIC 상진아 30% 갖고 있다며. 잘했네. 여기서 끊고 넣어. 그죠? 잘못했다 이야기 안 했잖아. 그지? 아침에 이렇게 넣으면 추가 때려버리도 되는 거지. 사실 왜 70% 차익 실현한 거 있으니까 그거 더 사는 기법 써도 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도 웃겨, 아저씨. 셀트리온 조심하십시오. 셀트리온 별로입니다. 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갖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비중 조절 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NC소프트 이거 왜 또 시원찮아. 기관이 안 받쳐주네. 기관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하루 조금 들어오더니 계속 매도 나와요. 오늘도 매도입니다. 그죠? 코스닥 계속 매도 나와요. 그죠? 자, 뭐라고요? 여길 뚫으려면요 외국이나 기관하고 같이 사들어야 됩니다. 전일 찔끔 53억 산거가 요 어디야 그죠 36억 산거 같지도 않게 사더니 오늘 대박 던집니다.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IT 전기전자가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물량 좀 같이 나오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여기 2091 정도는 깨면 안 됩니다. 전일 저점 여기 부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전일 코스닥 되게 놀란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뭡니까 이게, 그죠? 올라가다가 그냥 때려버립니다. 외국인한테 맞으면 안 돼요. 외국인 천억 넘게 던졌습니다. 기관도 500억 던졌고요. 코스닥이 좋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삼지전자 5% 간다. 퐁당퐁당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조정 받았다 해도, 그죠? 적당한 위치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5.3. 예이야! 5G가 주력이거든요. 오늘 또 5G 다 빨갛네. 그 중에 가장 빨갛네. 야. 5G. 빨갛잖아요. 이런 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오늘 어디가 그러면 이거, 아이고, 안 되는데. 어, 됐다. 자, 어디가 강세다 보면 바이오 반반인데 시원찮아요, 그죠? 시원찮고 5G 강세고 핸드폰이 요새 조금 그래요. 힘이 약간 부족해요. 반반입니다, 그죠? 화장품 비교적 뭐 양호한 흐름. 근데 강세도 아닙니다, 그죠? 그게 엔터테인먼트 이거 별 관심 없고요. 남북경협 뭐 강보합 정도, 전일 낙폭 좀 있었던 공기 정전기 이쪽으로 좀 강세, 그죠? 그 정도 상황이네요. 자, 저런 여러분들도 포맷 만드셔가지고 장중에 저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어디가 강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주식 그것만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 편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셀트리온 처집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 18만 깨졌어요. 아이고 참.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죠? 좋다 그러면 대부분 좋아요. 확률이 높아요. 그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야 참고를 어느 정도 할까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말하는 족족 맨날 틀리는데 어떻게 참고할 겁니까? 말하면 제법 확률이 높더라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점수를 매기십시오. 주연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안 좋다 그랬잖아. 안 좋다. 바로 깨지네 그냥. 삼지전자 어저께 좋을 것 같다고 사라 그랬잖아. 올라가네. 5% 6% 간다 얘야. 삼지 질문 주고 있는데 홀딩이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세하게 일일이 동그라미 다쳐가지고, 그죠? 생각 있으신 분은 가입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야, 한 건 했어요, 그죠? 이런 거 한 번씩 놔야 할 맛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NC 소프트 왜 시원찮지? 뭐 여기 지키면 별 무리 없어요. 이거 워낙 좀 급등락 좀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좀 지켜볼랍니다. 3지가 간다. 3지가 야. 자, 5G가 강세예요. 오늘 휴대폰으로도 슬슬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지금 상승 유지 중이라서 그런지 현재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너무 급등락해요. 그죠? 자, 카카오는 그냥 가만 내비둘 겁니다. 카카오하고 삼성전자하고 가만 내비둘 겁니다. 그냥 대우조선 해양하고 이거 건드릴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돼요. 적당히 저기 위에 좀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할 때까지 한번 버텨볼랍니다.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죠? 조현님 좋은 하루 되세요. 삼성전자 처진 척에도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 밑으로 잘 안 무너뜨릴 거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심하게 무너뜨리면 다시 만들어가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외국인이 겨우겨우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런 것들 조져야 되든지 아니면 밑으로 빼기 위해서 선물 때려버린 프로그램이 나가 걔들이 밑으로 빠져요. 그럼 쉐컨 사들어온 거 뭐하러 뺍니까? 그죠? 적당하게 컨트롤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밑으로 좀 흔들었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 매수세 많이 들어온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현재 4천 계약 정도 외국인 매도 때리고 있는데 이거 빡 들어올리면서 손바뀜 넣으면 개인은 던지고 외국인 들어올려 주면서 크로스 돼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상황 나은지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일일이 날려주는 채팅방 봤어요? 잘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안 날려줘요. 그죠? 실시간 장중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지전자 크게 던질 필요 있을까요? 12,700원 여기 이탈 시부터 조금씩 챙겨라 라고 채팅에 날려줬어요. 코스닥도 좋고 5G도 좋은데 틀고 가는 거지 뭐. 그죠? 자, LG전자도 재빨리 돌았습니다. 왜?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 이겁니다.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들고 갑니다. 그냥. 자, 3G전자 야 6.5% 간다. 예야. 아, 미치겠어 진짜. 앞에 가지고 있고요. 전일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6.5 갑니다. 예야. 지켜봅니다.
삼지전자 옛날에 30% 먹었던 종목이에요. 일단 13,000원이 조금 저항대 맞거든요. 뭐라고 날려드리겠습니까 지금, 그죠? 뭐라고 여기서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잖아,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30% 먹었던 종목이에요.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추세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접근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번 사가 쭉쭉 안 들어가고요, 쭉쭉 들고 가는 거 있고 짧게 짧게 끊어내는 거 있고. 어저께 방송에서 13,000원과 13,500원 사이 노리겠다 했습니다. 13,000원 오니까, 그죠? 밀립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돌아서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돌아설 거다 했어요. 오늘 완전 끝났으니까 이거 오늘 희망 없다 이랬습니까? 시장 돌려내면서 저쪽 돌아설 거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 포기하고 풋으로 들어갔네요. 양호. 사자마자 어저께도 마이너스, 그죠? 야간에, 그죠? 또 마이너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환율은 그만 그만. 자, 아까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선물이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까? 다우는 별 변동 없는데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자, 금도 고점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도 반등 강하게 상승전환 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밀리고 저항권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연관이 좀 있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자,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600억 코스피에서 600억 규모 매도고요. 코스닥도 81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코스닥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118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 62억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4580계약 매도 때리면서 추가 상승 지금 잘 못하게 반등 정도는 해오고 있으나 왔다 갔다 좀 할 모양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18만 깨지고 있습니다. 18만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18만 깨지고 있습니다. 야, 5G가 강세 맞아. 확실히 KMW 전일 조정 그대로 다시 만회하려는 모습. 자, 왜 추세가 중요한지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이 잘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아도, 그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서전 시스템 추세가 약간 무너졌거든요. 조금 시원찮고요. 이것도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죠? 대덕전자는 아직까지 좀 그만그만한 자리. 삼지전자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 무너졌으니까, 어저께 7%로 무너졌으니까 이거 사면 됐다 안 됐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꼬꾸라진 건 못 올라온다니까.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오늘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셀트리온 추세가 살아있습니까? 추세가 꺾였네.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20만 4천원에서 던지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었습니다. 자동차 종목요. 자동차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반등 구간인데 크게 강하게 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수급이 최근에 좀 별로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여기 무너지면 13만원 무너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여기 정도 올라가는 13만 6천원 어저께 방송에 이야기했죠. 그거 노리는 것 같으면 해볼 수 있다. 에드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깨지면 13만원권 깨지면 안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은봉 크게 무너지고 반등해도 다시 무너지고 아래꼬리 땡긴 건 양호, 120일 지지 되는 건 양호인데 볼린저 밴드도 급격하게 밑으로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니까 13만 6천원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가능. 그렇게 하시려면 가능. 만약에 샀다면 나중에 채팅에 날려주세요. 그래 제가 케어하죠. 자, 왜냐하면 기아차도 그렇고 추세가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완전 안 좋다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에드님 바쁘시니까 뭐 현대차도 좋고 아니면 한번 퉁하고 밀릴 때 이거 쉽게는 안 던질 거거든요. 이거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번에 좀 들고 갈 건데 46,300원권 정도 20일권으로 만약에 한번 밀린다면 이거 추가하시든지 어차피 이거 들고 있잖아요. 그죠? 사고 해가지고 지금 수익 중인데 이거 쳐진다고 안 던질 거거든요. 이거 안 던질 거예요. 저 좀 더 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혹시나 한번 퉁 하고 밀리면 여기 20일권에서 삼성전자를 추가하는 전략까지도 하나 염두에 두십시오. 보십시오. 빠르게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 밑에 애들은 잘 못 돌아서죠. 별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하락 추세거든요. 잘 못 돌아서 여기 하이닉스 최고거든요.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지금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대번에. 그죠? 자, 삼성전자도 웬만하면 땡겨 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시장은 오늘 저점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5일선 여기 지지되는 선 정도니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끝나도 별 무리 없고 만약에 기간 오늘 저번에 표현한 대로 텄습니다. 오늘 매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기관은 이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현물 던지고 선물 사고. 그죠? 선물 던지고 현물 사고. 이 패턴을 자주 써요. 공격적으로 같이 하기는 기관이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인은 막 같이도 잘 해요. 오늘 620억 던지는 폼이
상승 전환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기관은 매수세로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그러나 매도세 좀 축소한다면 시장에는 좋은 상황인데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궤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 기관은 오늘 주구장창 던지고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그냥 그만그만하게 붙들어 놓은 정도고 개인이 사네 이러면 안 좋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다가 훅 들어올리고 다시 플러스권이긴 한데 아직까지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 기관은 마찬가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기관이 던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관이 초치고 있다 이거죠. 올라가려는 거, 주가 상승하려는 거, 차익 실현 물량들 내놓으면서 이 보십시오. 올라가는 데다 또 밀려요. 코스닥. 왜?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사들어오고 그래서 사들어오거든요. 그죠? 코스닥 조심하셔라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여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밑으로 쳐지면 폭락 나와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데 밑으로 여기 쳐져버리면 개인들 투매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 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다우존스 선물은 보합인데 나스닥 선물이 조금 낙폭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10시 반에 중국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환율은 당장 급변동 없지 싶은데 환율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오늘의 키는 외국인 선물이 이거 빨리 돌려내는지 여부 그리고 저점들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금 안 좋아요.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코스닥은 좀 더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키 방송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달라.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그 슈퍼챗이에요. 아프리카로 따지면 별풍선 같은 기능인데 닥터키 방송 괜찮다. 후원 좀 하고 싶다 하시면 후원 가능하니까요. 해주시면 힘나겠죠? 자, 추천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